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애플에서 아이폰 14 시리즈 공개를 했습니다. 자,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밤 사이에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가 공개가 됐는데 당초 예상은 조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환율 영향 덕분인지 그 부분 때문인지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시를 했고요. 9일부터 이제 사전 주문이 가능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 초도 물량이 약 9,300만 대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한국 기업들의 부품을 많이 대거 채용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잡히기 때문에 관련 부품사들이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봤었을 때도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에 좀 경쟁할 만한 이 제품군이 없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아이폰 14 시리즈가 조금 매출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판매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 아까 전에 9,300만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수요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도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관련 부품사들이 뭐 LG노텍이나 어쨌든 대형주도 있고 이 중소형주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형주보다는 탄력성이 높은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이 저평가받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탄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꼽을 수 있냐라고 하면 오늘은 조금 빠져 있지만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자화전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아이폰 14 시리즈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부품 관련된 공시도 곧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실적도 지금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이폰 14 관련주로 탑픽주로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14 시리즈 공개와 관련해서 부품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부품주 중에서 대형주보다는 탄력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과 자화전자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이번에도 애플 얘기인데 애플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제부터 애플페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부각이 안 됐던 종목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우리 차장님과 이슈가 좀 겹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애플페이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한국정보통신 여대도 상한가에 갔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KG 인시스라든지 그리고 이루온,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12월 달에 이 애플페이가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뭐 충분히 수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KG그룹의 계열사인 할리스에서도 애플페이가 상용화가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되는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NFC 단말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카드가 이제 11월 달까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NFC 사용 가능한 단말기를 현재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이 NFC 사용이 가능한 단말기가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12월 달부터 사용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NFC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NFC 단말기 보급 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안 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NFC 어떤 단말기에 대한 어떤 보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NFC 관련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유비벨록스라든지 에이스테크 그리고 이그젝스, 아모테크 같은 기업들인데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비벨록스, 에이스테크, 이그젝스, 아모텍 이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오늘 코스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8월 달에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요쪽이 조금은 그 흐름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것들이 조금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테마의 또 흐름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태조 이방원 좀 약하다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조 이방원 중에서 뭐 폐배터리 잘 알고 계시는 성일아이텍, 세비캠만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타 태조 이방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순환매로서 귀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테마가 식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의 상륙과 관련해서 NFC 관련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효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아모그린텍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 7월 달에 단기 저점인 1,350원 이후에 시장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는 조금 반대로 좀 견조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기존에는 이제 FPCB나 이제 방열 소재 등 모바일 쪽으로 약간 매출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 고부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 기관차량 그런 제품 쪽으로 약간 매출이 좀 많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부가 가치 쪽으로 매출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나 그다음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고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 고객사의 이제 북미 전기차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업체와도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은 더 긍정적으로 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실적이 지금 고성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지난해에는 한 18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240억, 2024년에는 35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매년 100억 정도씩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고성장이 되는 게 올해뿐만 아니라 당분간 몇 년간은 그 고성장하는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좀 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기관 쪽에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좀 자세히 더 말씀드리면 8월 22일부터 누적으로 기간 63만 주 이상 금액으로도 100억 가깝게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차트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도 8월쯤에 이제 12,000대 이제 12,000원 사이에 중장기 이평선이 몰려 있는데 여기를 지금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거의 완성. 성대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오늘도 지금 약간 소폭 1% 넘게 상승을 해서 15,000원대 후반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15,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는 19,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은 12,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영업이익이 고성장 계속된다는 점, 그리고 8월 이후에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푸른 저축은행을 공략처 준비를 했습니다. 코드번호 007330이고요. 최근에 이 자이언트 스텝 수혜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핑계거리고 고배당과 이 품절주 매력 때문에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세인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품절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품절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최대 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의 어떤 지분율이 84.51%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유통 가능한 물량이 15%고 전체 1,500만 주 중에서 233만 주만 현재 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품점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배당 매력도 있는데 일단 최근 5년간 평균 배당률이 6.9%입니다. 뭐 작년에 물론 5.1%이긴 하지만 상당히 고배당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이익률도 37%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 고배당도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작년에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이 배당 수익률은 5.1%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배당금 DPS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550원을 유지를 하다가 작년에 650원을 올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주당 배당금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배당 수익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푸른 저축은행의 이 모멘텀은 두 가지 품절주 고배당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가는 12,25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300원에서 12,8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손절가는 11,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배당과 품절주인 푸른저축은행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